가장 소름 돋는 가요괴담 5위는 방탄소년단의 노래입니다. 음악에 살고 음악에 죽는 음생음사 전공님. 노래에 대한 애정이 하도 강해서 매일 흥얼흥얼 모드 장착하곤 하는데요. 우리 아미 지금 뭐 하고 있나요? 심지어 팬들에게 밥 잘 챙겨 먹으라는 말을 즉흥 자작곡으로 선보이는 클라스. 너무 퀄리티 좋은 거 아니야? 정국님의 노래 애정지수 100점 만점에 1000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어이 깜짝이야. 귀신은 노래를 좋아한다는 사실. 그래서일까요? 가요괴담 중에서도 녹음실과 관련된 내용이 참 많습니다. 녹음실 귀신도 정국님의 목소리가 마음에 들었는지 방탄소년단 멤버 중 정국님을 콕 집어 픽했다고 합니다. 저희가 정규 1집 다음에 지금 나와요. 때는 바야로 2016년. 이제 녹음을 다 하고 오케이 사인을 받고 처음부터 한번 들어보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제가 녹음한 파트가 통째로 날아가 버린 거예요. 와. 정규 앨범 준비에 한창이던 방탄소년단. 정국님이 열심히 녹음한 솔로 파트가 통째로 날아가 버리고 마는데요. 어머. 오싹하게 그럴 거예요? 나한테? 아, 다시 하겠습니다. 찜찜하지만 애써 대수롭지 않은 척하며 다시 녹음을 한 정국님. 아, 뭔가 아, 그 시끄러운 게 있었는데 사라져가지고 지금 굉장히 찜찜하긴 한데. 하지만 혹시나가 역시나라고 했던가요? 수정 잠시 멈추고 처음부터 한번 다시 들어보자 했는데 제 목소리가 녹음이 안 된 부분에서 제 목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어? 제 목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네? 녹음이 안 된 부분에서 정국님의 목소리가 나왔다고요? 그렇다면 그 의문의 목소리는 갑자기 아이 나 원참. 정국님 목소리를 따라한 귀신의 목소리였을까요? 아 이게 만나본 듯한 귀신들의 서열인가 싶기도 하고 뭔가 이번 앨범 중에 대박이 날 것 같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참 전국이 네 맞습니다. 이 앨범 배트 더 박 터트립니다. 녹음실에서 귀신 만나면 대박 난다. 가요계 정설 입증하듯 정국님에게 무서운 경험 안겨준 이 윙스 앨범은 앨범 이름처럼 방탄소년단에게 날개를 달아줬는데요. 이 앨범의 타이틀곡으로 말할 것 같으면 이거요? 방탄소년단에게 생애 첫 대상을 안겨준 앨범이기도 하죠. 이쯤 되면 방탄소년단 노래가 너무 좋은 나머지 귀신이 흥얼거린 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가장 소름 돋는 가요괴담 5위는 방탄소년단 윙즈 앨범 속 녹음되지 않은 의문의 목소리입니다.